파3 상황인데요. 반드시 오늘 시켜서 꼭 파세이브를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공략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한 타차 선두나 두 타차 선두 때 사실 프레셔가 굉장히 많은데요. 좀 더 안정적으로 샷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넓은 쪽을 보게 되고 다운스윙이 좀 더 감속되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아서 미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요.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임팩트 이후에 팔로스로우 때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. 이제 많은 분들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조금 더 감속을 하거나 오히려 놔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와서 오히려 팔로스로우를 똑같은 리듬으로 끝까지 피니시까지 간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데요. 우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미스 확률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평소와 리듬이 같기 때문에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와서 끝까지 스윙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퍼스트 클럽 첫 번째 팁은요, 우선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감속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퍼스트 클럽 두 번째 팁은 감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니시까지 끝까지 한 번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